개한테 한번 물린 거예요. 아, 물렸었어요? 네. 내가 물린 거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또 와서 물까 싶은 게 얘가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어느 날 한가롭게 어미 젖을 먹고 있던 송아지. 그런데 소젖을 탐낸 오돈이가 송아지를 짝짝짝짝 이빨로 물어버린다. 그때의 충격으로 오돈이만 오면 피하기 시작했다고. 그날 이후 어미 소젓은 언제나 오돈이 찾지 누가 돼지 아니랄까봐 식탐 한번 제대로.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더욱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는데. 아유, 돼지는 저거요. 돼지한테 젖을 뺏기고 나니까 그걸 먹는 거예요 지금. 돼지 먹으라고 준 사료를. 돼지 먹으라고. 돼지 사료를. 아, 돼지 사료, 송아지 사료. 송아지 돼지 사료 먹고. 말하는 반대로 먹는 거지. 반대로 진짜. 결국 불쌍한 송아지를 보다 못한 아저씨 요 말썽꾸러기 녀석을 쫓아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기 시작하는데. 안 잡혀. 이 녀석이 어찌나 빠른지 기나긴 사투 끝에 간신히 오돈이를 우사 밖으로 몰아냈다. 근데 또 들어와 또. 아이, 주인 아저요, 나 꿈기생이요. 너희 엄마한테 가야지. 오돈이가 없는 이 순간 송아지에겐 마음 놓고 젖을 먹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데. 말랐는데요 송아지가. 아, 나 좀 내려보내줘요. 아, 이게 조금만 뺏어 먹을 틈게. 울어서라도 들어간다. 우와. 어떻게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필사의 노력을 펼치는데 난리 났어. 아구야, 아, 여기 와서 먹자. 왜 거가 있냐. 어미소만 오매 불망 바라보는디 뒷모습 한번 처량하기 그지없다. 너 불쌍해. 들어와. 송아지가 배부르게 먹은 뒤 마음씨 넓은 주인 아저씨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또 소젖부터 찾는 오돈이. 너 혹시 돼지 팔을 쓴 송아지 아니냐? 오돈아, 너 그렇게 먹다가 음매의 소리 내겠다야?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어미소도 싫지 않은 듯 오돈이가 젖을 마음껏 먹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디. 혹시 소가 유달리 모성애가 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은 아닐까? 다른 소들의 반응은 어떨지 오돈이를 가까이 데려가 봤더니 젖 근처는 구경도 못하고 뒷발 차려, 뒷발 바로 차려, 뒷발 공격 들어오는디. 혼란 오돈이 일단 36개 줄행랑이 문제예요. 어딜 감히 내 적에 입을 대? 아무나 못 줘? 못 준단 게? 놀란 가슴 진정시키기 위해서 오돈이가 달려간 것은 그렇지 어미 소 옆에 주저앉는디. 어미 소도 역시 놀란 오돈이가 걱정이 됐는지 연신 상태를 살피는 듯하다. 하고 있나 봐요. 다리가 호들거리는 거 신경 감수했던데. 자기 집처럼 그런 오돈이가 안 돼 보였는지 그 육중한 몸이 젖을 내주는 어미소. 어미소도 역시 오돈이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듯한데. 이 소는 지금 지 새끼로 착각을 해가지고 그런가 봐요. 돼지를 새끼로? 네. 아니 뭐야 이거. 젖도 뺏기고 엄마도 뺏긴 게. 참가지. 엄마 대답 좀 해봐. 대답 좀. 속상한 송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연신 소 젖을 빠른 오돈이의 행각은 그칠 줄을. 아, 돼지가 막 정말 많이 먹네요. 그날 오후 많이 먹어요. 어미 곁에서 낮잠을 자는 새끼 돼지들. 헌데 오돈이 녀석은 보이질 않던디. 어디 있나 보았더니 요염한 자태로 어미 소 옆에서 잠을 자는 녀석. 잘 때도 깜딱지처럼 딱 붙어있다. 오돈아, 내가 엄마라니까 내가. 그래, 니네 엄마한테 가 좀. 오돈이는 언제부터 어미 소 젖에 푹 빠져버린 걸까. 한 달 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축사에서 일을 하던 부부. 야, 밥 먹어라. 자. 그런데 새끼 돼지 다섯 마리 중 오돈이가 갑자기 보이질 않았다는데. 아, 이 산속이라서 이거 야생 동물한테 혹시 물려갔나 하나 싶어가지고는 그 근처를 많이 찾았어요. 한참을 찾던 그때. 뭐야, 어디로 가 들어가. 여보 빨리 와봐. 왜 오돈이가 발견된 곳은
아니 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큰일이네. 좋은 짓이야. 다름 아닌 우스.